또 임명입니다. 아! 때는 대학 합격 직후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보건소에 보건증을 만들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 직원분이 제게 내민 것은 바로 면봉이었어요. 일반 면봉보다 서너 배는 긴 면봉이죠.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셔서 이거 항문에다 넣었다 빼서 가져오세요. 헐, 이런 건 금시초문인데 보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치우고자 하고 후딱 찔렀다 뺐는데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꺼낸 면봉 끝에 솜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마력근의 힘이 엄청난데 그걸 먹은 거야?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내가 너무 힘을 줬나? 들어간 걸 어떻게 빼는 거야? 미쳤다 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정말 더듬더듬 찾아도 보고 더듬더듬 그게 더듬으면 나오냐고 그게. 예. 이게 어떻게 찾았지? 더듬더듬 막 찾아도 보고 쭈그리고 앉아 힘도 줘보고 혹시나 나올까 해서 나오지도 않을 똥도 한번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해봤으며 실종된 면봉섬은 나오질 않더군요. 다른 한쪽 끝에 있는 면봉을 다시 넣었다 빼서 가져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럼 이미 안에 들어간 게 더 깊숙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검사실로 갔습니다. 저 면봉 하나만 더 주세요. 예? 저 아까 드린 건요? 그게 부러졌어요. 순간 주위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러졌대. 아니 면봉이 어쩌다 부러져? 아니 어떻게 하면 그게 부러지는 거야? 힘을 줬나? 아니 그새 신기하네. 변명을 해도 난 왜 그걸 부러졌다고 그렇게 새 면봉을 받아들였는데 이럴 수가. 세상에, 그 면봉은 원래부터 한쪽에만 솜이 붙어있던 면봉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솜이 없는 쪽을 찔러놓고는 잊지도 않던 솜이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면봉을 극혐하잖아요. 유유유. 코로나 장학기트 면봉이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그런데도 이제 들어간 솜을 찾으려고 더듬더듬 찾아도 보고. 소마, 소마 거기 있니? 나오지가 않지. 오늘 더럽고 좋다. 우리 아빠는 술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술 취해 들어와서 엄마한테 혼꾸녕 나는 아빠의 그런 모습이 정말 싫었는데 제가 대학 가서 처음 술을 먹었더니 와 이거 맛있다. 그래서 저도 술꾼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날도 동아리에서 술 왕창 먹고 집에 가는데 들어가면 엄마한테 또 혼꾸녕 날 게 뻔해서 잠시 술 좀 깨려고 아파트 단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꽈라가 된 아빠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 취한 아빠를 앞장세워서 들어가면 나는 안 혼나겠지. 이런 생각에 아빠를 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미쳐 그냥 당신 또 술 먹고 왔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저한테는 1도 신경을 안 쓰시길래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만 왜 나 술 하나도 안 먹고 왔어? 그러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앞집 아가씨 여기 또 왔네. 왜 술만 먹으면 자꾸 우리 집에 와요? 다음 날 엄마한테 술 처먹고 ABM이 못 알아본다고 뒤지게 맞았어요. 진짜 ABM을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남의 아빠하고 남의 엄마잖아. 어머, 순간 공포영화인 줄 알았네. 와. 얼마 전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까지 동행하게 됐죠. 보통 납골당에 가면 봉안당 이름들이 있는데 봉안관, 노블관, 로얄관 등등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고인을 모신다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또 그 중에서는 하늘의 별자리 이름들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들은 봉안당 앞에서 간략한 차례를 지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척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면서 저희를 찾는 듯 관계자분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유땡땡 고인분 어디로 가셨죠? 그러자 관계자분이 대답하시기를 아,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미쳤네. 미쳤어. 아,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있었던 곳은 카시오페아관이었거든요. 저와 동생들은 차마 대놓고 웃을 수가 없었고 입술을 꽉 깨물며 그저 어깨만 들썩거렸고 뒤에서 지켜보던 어르신들은 그런 저희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아, 우는 줄 알고. 야, 우는 줄 알고. 안드로메다로 가셨습니다. 아니, 아니 카시오페아, 페가수스 막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안드로메다로 해놨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얼굴이 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행히 덩치랑 조화롭게 커서 사람들이 평소엔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아, 어깨가 넓은 모양이야.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큰 거죠. 멀리 있을 땐 모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어머! 그런 사람 있어. 이런 우우 이런 사람 있어. 하게 되는 그런 느낌 아시려나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오락실에 있는데 한 중학생 형이 제 의자를 발로 쾅 걷어차면서 외쳤어요. 야, 돈 좀 내놔. 어? 이거 씹빙인가? 너무 겁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줬습니다. 100원? 이 자식이 장난하나? 야, 너 따라 나와.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저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그 형을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 무서운 형의 뒤에 바짝 붙어서 걸어갔습니다. 야, 잘 따라오고 있냐? 앞서가던 그 형이 슬쩍 뒤를 돌아보더군요. 근데 갑자기 하고 놀라더니 갑자기 젠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제 얼굴 크기에 놀란 거죠. 거기다 막상 일어나고 보니까 제가 그 형보다 키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그 형을 못 쫓아가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젠걸음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아, 바짝 쫓아간다. 그러자 형이 또 저를 슬쩍 돌아보더니 하고 놀라면서 이제부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군말 없이 따라 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형은 점점 피치를 올렸고 저도 속도를 올리며 쫓아갔죠. 한 500m쯤 달렸을까? 마침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 앞을 지나는데 같은 도장 친구들이 저를 발견했어요. 야, 뭐야 너 왜 저 형 쫓아가? 왜? 저는 숨이 차기도 했고 이유를 말하면 그 형한테 더 맞을까봐 그냥 묵묵히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와, 재밌겠다. 다 따라가는 거야. 야, 따라가자. 우리 따라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왜 어디 있대? 가자. 이러면서 태권도복을 입은 애들이 붙어서 뛰었어요. 그 형은 또 뒤를 돌아봤고 놀라더니 더 빨리 달렸고 저도 맞을까봐 더 빨리 달렸고 친구들도 재밌어서 또 빨리 달렸고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달려. 마침 도장에서 나오던 다른 친구들과 심지어 고등부 형들까지. 어머, 일 커졌어. 야, 뭔데 같이 놀자. 야, 이것들아, 니네 어디 가니? 같이 가자. 같이 가. 10명이 넘는 태권도 단수만 도한 조합 10단은 넘는 태권도 수련생들과 레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놀랐겠다. 그 형 어떡하냐. 결국 그 무서운 형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도장 형들이 교육 좀 시키겠다며 그 형아, 무서운 형아를 데리고 가더군요.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우와. 호시 국전에 그 엄마 생신이랑 온 가족 모두 수산시장에 가서 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모, 저희 식구 다 같이 갔죠. 엄마, 이모, 내가 한턱 쏘는 거야. 맛있게들 드셔. 아유, 그냥 비싼 걸 그냥 개만 시키지. 새우꺼정 시켰어. 네 이모는 고지혈인지 뭔지 있다고 그냥 잘 먹지도 않는지. 참고로 저희 이모는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골고루 걸으시는 게 일이시죠. 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유, 괜찮아. 새우 머리까지 먹으면 괜찮대. 아이, 드셔봐. 야, 큰일 나. 아이고, 새우 대가리 씹다가 저놈의 임플란트가 빠져먹어갖고 그냥 먹지 마라. 그냥 못 먹어. 이모, 임플란트 하셨어요? 좋지야, 좋지야. 이모는 만난 걸 눈앞에 두고 계속 반찬으로 나온 젓갈만 드셨어요. 야, 니는 혈압도 높은 게 왜 자꾸 짠 젓갈만 먹냐? 아, 이모 고혈압이세요? 약 먹은 지 한참 됐어. 아이고, 아, 저희는 맥주를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도 맥주 한 잔 하시지? 한지야, 야는 맥주 먹음 설사이야. 주지 마라. 내가 소음이뇨. 아우, 정말 이모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어? 아, 그럼 뭘 드실까? 어, 생일 케이크 드실까? 당 있어, 주지 마.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언니, 나 좀 누울게. 허리 아프냐? 허리, 다리 다 끊어져. 이게 역류성 식도염인가 뭔가라며. 먹고 바로 누워도 되는겨? 먹은 것도 없어.
마침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이모, 매운탕 나왔는데 일어나서 밥 한술 드시지. 이모가 쓱 일어나서 매운탕을 보시더니 난 매운 걸 못 먹어. 입안이 죄에 헐었어. 그러자 옆에서 듣던 우리 딸이 못 참겠다는 듯 이러네요.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는 안 아픈 데가 도대체 어디예요? 이모는 또 이모 나름대로 아이고 콧구멍 빼고 다 아프다. 순간 저희 식구는 물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빵 터져갖고 한참을 웃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엄마는 계속 웃지들 마라. 어? 얘 요실금이요. 웃다 오줌나. 이모 골골백사라고 아시죠? 이모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아유 진짜 현실 사연이네. 현실. 네. 근데 이모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지들 바로 요실금이요. 실지 오줌이 나온다고. 케이크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고 싶었는데 너 다 있잖아. 없는데 없는데. 전 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시골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 검사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대변 검사만 남았어요. 그렇지, 역시 똥이 나오죠. 어르신 지금 대변이 안 마려우시니까 이 통 있죠? 이거 집에 가져가셔서 대변 보시고 조금만 찍어서 담은 다음에 뚜껑 덮어서 일주일 안으로 가져다 주세요. 아셨죠? 알았어 알았어. 에이 귀찮게. 문제는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그 통을 잃어버렸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막걸리를 먹다가 잃어버렸던 게. 아 그러셨구나. 그럼 병원으로 한번 나오세요. 다시 드릴게요. 아이고 늙으니까 똥 깨울려 시키는 거야. 못 가 못 간다고. 막무가내로 끊어버리신 할아버지. 그로부터 사흘 후 원장님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택배를 보냈어. 야 이게 병원을 보낸 거야. 이 싫어하냐 이거. 아 설마. 큼직했고요. 예, 큼직. 원장님은 그냥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원장님은 절 부르셨어요. 김 간호사, 앞으로 환자분들한테 대변 검사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 받아가고요. 원장님이 내미신 것은 어제 드렸던 문제의 택배. 그 통엔 락앤락 통이 있었고 통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또 원장님은 뜯어보지도 않고 집으로 가져가셨다가 사모님한테 엄청 혼나셨대요. 뭔데 그래 무지직하네. 아우 여보는 참 이런 거. 어머머 똥이잖아요. 여러분 100% 분명히 뭐지 싶어가지고 냄새지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여기다 넣었을까. 아니 상상을 하지. 아, 들어주겠다. 아 진짜 그만하자. 그만 그만. 아, 와이프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아우 집에 락앤락통에 집된장 덜어놨었는데. 에러 에러 에러.